예후 한중 대결 박정한 구단과 중국 판팅이 구단의 바둑입니다. 판팅이 구단은 예전에 응시배에서 박정한 구단을 이기고 우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팅이는 앞으로 중국의 1인자가 될것 같다. 앞으로 세계 대회를 여러 번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딱한번 우승하고 추가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조금씩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는 듯 하더니 올해 갑자기 성적을 쫙 내서 지금 중국 랭킹 2위예요. 그러니까 박정한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바둑은 오늘 한중 랭킹 2위 기사끼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박정한 구단이 여기를 뒀을 때 보통은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밑으로 받으면 여기 두고 나올 때 이렇게 두면 이게 단수 치고 이렇게 뛴다든가 이런 게 하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전은 갑자기 이정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붙이니까 젖히고 이렇게 돼서 백이 박정환인가? 하고 봤더니 백이 판팅이에요. 그 박정환 구단은 흑입니다. 사실 이 복잡한 이 정석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잘 알고 또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애용하는 정석인데 변화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형태거든요. 근데 판팅이가 요수, 지금 여기서 이수를 안 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뭐 두고 이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런 거를 두면 지금은 흙이 약간 좋아요. 그래서 요수로 실전처럼 여기다 두는 게 블루스팟인데 이 변화도 굉장히 많은데 판팅이 구단이 나도 이정석 좀 알아 하고 두고 요수가 이제 급서죠. 4월에서. 여기를 메우면요. 이렇게 쾅 메워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빠지는 게뭐 최선인데, 백은 이 자리에 두고 이거 다 버리고 둬도 굉장히 좋고요. 막상 이렇게 메우고 둬도 만만치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백이 꽤 좋아요. 그러니까는 흙이 1로 막고 두는 거는 안 된다. 그 싸움은 흙이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정수죠. 박정구단은 이 정석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기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둡니다. 그리고 밀 때, 여기 끊어서, 이쪽 귀가 못 살아 있으니까, 여기를 백이 먼저 두면 이렇게 붓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고요. 여기서 단수 치고, 나올 때, 밀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하고, 살릴 때 여기 두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게 늘어서 싸우면 이쪽도 골치 아프고 여기 미는 것도 있고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기 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선이 요 젖히는 겁니다. 젖힐 때 이렇게 막으면 그냥 이렇게 메워서 흙이 잡혀요. 따도 이렇게 두면은 바로 단수라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렇게 조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흙이 잡혔죠. 이 흙돌이 잡혔습니다. 박정한 구단 이 정석에 대해서 도가 터뜨더니 잡혔어? 그런데 이게 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석입니다. 잡혔지만 여기 세력을 쌓았고 여기 하나 끊어놨기 때문에 흙이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요 밀고 이렇게 뒀는데 요 민수는 그냥 여기 두는 게 나았어요. 여기 민게 별로 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단수를 치고 여기 씌웠는데요. 여기 밀고 여기 뒀을 때 여기는 이 정석 자체가 왜 어렵냐면 한 번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속 타이트하게 둬야지 이 정석이 되는 거라 이 정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둬야 돼요. 그리고 여길 나오면 계속 밀다가 이 치중을 하면 즉107한 방의 치중으로 요 흙돌이 잡혔어요. 그리고도 흙은 여기에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해야 되고요. 백은 요렇게 그리고 여길 둬서 귀를 좀 챙겼는데 아니 이것도 잡았고 이것도 잡았고 백이 흑대만 두 개나 잡았는데 백이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렇게 두고 흑이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한점 움직이는 거 이게 틀어막히는 게 있으니까 보강을 하면 여기까지의 진행으로 이게 5대5예요. 5대5인데 5대5의 와중에 누가 좋으냐? 누가 좋으냐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백이 약간 나빠요. 흙이 약간 좋아요. 어느 정도? 0.4집 정도. 0.4집 정도 지금 흙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냥 5대5죠.
정석이란 얘기예요. 판퉁이가 별로 잘못 든것 같지도 않은데 아까 요거 하나 밀어놓은 거 조금 손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게 제대로 둬도 0.4지 불리한 것.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후퇴했거든요. 이렇게 후퇴하는 순간에 2집 이상 백이 불리합니다. 예,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젖히니까 요돌과의 수상전에서 백이 잡혀요. 그래서 여기 끊고 이렇게 씌우는 수를 뒀는데 하나 단수치고 꽉 메우니까 이제 4수. 수상전이 안 된다는 게딱 보이죠? 여기 두고 여기 할때 사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꽉 막히면 그냥 이렇게 수를 빨리 메워서 이쪽도 활용당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를 빨리빨리 메워놓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실전은 그렇게 안 두고 여기 밀고 이렇게 뒀는데요. 지금 이것도 크게 좋지만 이건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수로는 조금 더 좋게 두려면 가볍게 둬야 돼요. 여기는 백스력이 강하니까 요걸 두고 받을 때 여길 두면 이제 호구되는 자리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두면 이건 지금 따버리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지금 흑이 한 3집 반 정도, 4집 반 정도 좋은데 실전은 이렇게 늘어서 둔탁해졌잖아요. 근데 이 수가 실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따버렸으면 4집 안쪽으로 백이 좀 추격할 수 있어요. 요 수를 둬야 여기 뭐 활용하는 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럼 여기 봉쇄당하면 아프니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기 하나 지켜놔서 받게 하고 또 이렇게 두면 흑도 이런 식으로 여기 차단당하는 걸좀 방지해야 돼요. 이렇게 두면 이게 3집 안쪽 2.9집 뭐그 정도 차이 나는 거로 백이 추격하는 바둑이 되는 건데 흑이 백이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 갔을 때 박재원 구단 이렇게 반격한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밀었을 때에도 그냥 이 위로 두는 게 나은데 뭐 이렇게 둬도 충분히 좋으니까 지금은 박재원 구단이 한 서너 집 정도 계속 좋은 흐름인데요. 여기에서 상변 두고 끼워 있고 이 흑이 별로 공격을 안 당해요. 단수치고 여기를 쌍내보다 튼튼하게 이어도 공격을 안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 백대마드가 아직 좀 미생이고 요것도 조금 미생이고 흑은 요거 곤마 하나 즉 흑은 곤마가 하나고 백은 곤마가 두 개인 그런 모양이니까 지금 흑이 좀 좋은 겁니다. 자, 흑이 좋은 상황에서 이 수가 이제 악수죠. 그냥 이렇게 지켜야죠. 하나라도 안정을 해야지 여기 곤마 하나씩 동행하는 게 되는 건데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껴붙여서 이 백도를 괴롭히는 수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걸 두고 이렇게 해서 이 백대마를 공격을 하는데 이게 조금 뭘 떨어뜨려서 주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헬라가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흑이 활용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이 아까 이걸 따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껴붙여서 이제 또 이쪽 백대마를 공격을 하는데 여기 중앙을 포위하니까 지금 백은 얘도 살아야 되고 얘도 살아야 되고 아주 급하죠. 이 흑은 거의 중앙으로 나와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끊었을 때 사실 여기서 흑이 2단수를 치면 나올 때 여기 계속 괴롭혀서 요거는 흑이 꽤 좋습니다. 한 6집 그 정도 좋아요. 이거 움직이는 게 최선인데 여기 이으면 여기 나올 때 젖혀서 이쪽을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게 내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둬도 흑은 이거 안 메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수, 다섯수. 다만 이제부터 백이 메우는 건다 선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그냥 공격하면 돼요. 이쪽 공격하는 거로 흑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단수 쳐서 석점만 축으로 먹어도 흑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안 하고 우병부터 먼저 정리를 해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두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근데 그 단수를 안 치고 요걸 뒀잖아요. 여길 뒀을 때 백도 빨리빨리 좀 공격권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요거 살리지 말고 요쪽을 두는 게더 좋고 일단 살렸으면 흑이 여길 뒀잖아요. 흑도 이걸 아까처럼 여기 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수가 마지막 패착입니다. 지금 흑이 요수 요런 게 조금 잘못돼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단수를 치면 흑이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이렇게 두는 순간 이 석점은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게좀 좋아 보이지만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면 역시 수상전 때문에 흙이 좀잘안 돼요. 여기 있는 게좀 수를 늘리는 것 같지만 여기 집어넣고 메우면 세수예요. 이게 다 죽으면 바둑이 안 되는 거니까. 즉, 요렇게 101의 단수의 1루이면 3으로 요 석점이 그냥 잡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역전이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두는 거 아니고 요 단수를 치면 요한 점이 잡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둬서 흙이 한한집 정도 줬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추격이 된 거예요. 이제 미세한 바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단수 쳤으면 바둑이 이제 풀릴 뻔 했는데 그걸 못 보고 이렇게 두니까 여기 하나 찌르고 이게 선수잖아요. 단수니까. 딸때 여기 콱 이으니까 이쪽 백대마가 걸렸어요. 여기를 뒀는데 이게 하나 나오고 수가 확 늘었죠. 흙이 나와서 수를 늘려놓으니까 백이 요 석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나와서 끊습니다. 뭐 이건 하고 여기 이을 수 있겠지만 단수 치는 순간에 요두 점이 잡혔잖아요. 이렇게 돼서 잡힙니다. 그러면 뭐 이쪽이 안 되면 얘네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거기를 못 두고 요걸 막았는데 여기 두니까 어느새 이 백대마가 다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여기 밀어서 여기를 두니까 또이 백대마도 이상하잖아요. 일단 살렸죠. 그때 여기를 차렷. 아, 이 수가 이제 결정타입니다. 요 흑돌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연결해서 이 백돌이 여기 후수한 집이 있는데 여기서 선수한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후수한 집이랑 여기도 후수한 집. 후수한 집두 개니까 한 집인 거죠. 그리고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두는 순간에 요 돌이 이제 수가 얼마 안 돼서 이런 걸 둬도 안 됩니다. 예, 확실히 잡기 위해서 하나 더 보강한 거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나와서 끊어버리니까 이제 어느새 이 백대마가 잡힌 거죠. 이거 뭐다 죽었으니까 바둑이 끝난 거예요. 이런 거 잡으나 마나 승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워낙 왕건이잖아요. 바둑판에 4분의 1이 잡혔는데. 그랬더니 이제 여길 두고 둬서 이쪽을 잡자고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잡혀도 돼요. 이렇게 두고 여길 두니까 헌팅 구단이 이제 아까 막 잡힐 때는 이게 초석기 바둑이니까 정신없게 보다가 지금 보니까 이 돌이야 지금 뭐 있는다든가 어떻게 여기 젖혀 있는다든가 하면 살아서 이걸 잡을 수 있지만 이게 죽었는데 바둑이 되겠습니까? 지금 흙이 뭐한 열몇 집 이겼죠. 이거 잡혔다고 해도 흙이 한 지금 열몇 집 이겨 있습니다. 덤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팅이 구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구단과 중국 랭킹 1위 커제이 구단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2위끼리의 싸움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박주환 구단, 다시 뛰고 있는 박주환 구단의 모습 아주 좋은데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